전시는 이강훈, 이기철, 임충엄, 임영규 4명의 조각가가 참여한 전시로 어울아트센터 야외공원에서 9점의 조각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기보다는 작가의 주요 관심사가 만들어낸 작품을 통해서 편하게 관람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좋은 추억을 쌓고 즐길 수 있는 일상적인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. 전시는 전통적인 화이트 큐브 형태의 전시장이 아닌 비정형적이고 또 다채로운 공간에서 작품과 관람자 또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기존 전시와 차이점이라 생각합니다. 작품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이제 반갑게 인사하는 장면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. 이 작품을 하기 전에 팬데믹이 오면서 혼자 지내게 되고 우울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끼리 혐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느낌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은 무엇일까 하면서 광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작품과 관람자가 상호작용을 했다면 이번 전시는 야외 전시인 만큼 자연 공간을 함께하고 또 그 안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또 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이제 뚱뚱한 동물들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기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보시면 귀엽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, 근데 자연 상태에서의 동물들을 이렇게 뚱뚱하게 자롭잖아요. 그래서 아 좀 이상한데 뭐 좀 심지어는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이제 계십니다. 한 가지의 그 사물을 보고도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나오는 그런 다양성들이 이제 제가 작품을 통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고요. 제 작품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사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과 예술, 삶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할 수 있는 연결의 공간은 5월 26일까지 어울아트센터 야외공원에서 열립니다. 많은 분들이 다채로운 조각 작품을 통해 예술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고 또 문화적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전시가 되길 희망합니다.